사실 수자 씨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7, 28 입다가 또 5kg 쪄고 또 30 입다가 여기서 또 5kg 쪄니까 31도 맞고 32도 맞고 그래요. 5년 전만 해도 마음먹으면 한 2, 3kg 그냥 일주일은 뺐는데 지금은 전혀 안 빠져요. 오래 살려면 살 빼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살이 찌면 찔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저 멀리 도망간 것 같아 더더욱 운동과 다이어트에 진심이 돼간다는데요. 걷기에 등산에 기구 운동까지 한번 나왔다 하면 쉬질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땀이 날 만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헬스, 뭐 춤바 댄스, 에어로빅, 지금 필라댄스, 뭐 하여튼 나때로는 다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기초 대사량이 돼서 안 빠지는지 하여튼 안 빠져요. 수자 씨의 운동 삼매경은 집에 와서도 계속됩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댄스도 하고 실내 자전거까지 자신만의 운동 루틴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 수자 씨.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대단합니다. 아이고 살 좀 빠졌나? 운동 많이 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정도 했으면 빠졌겠죠. 기대감 가득 안고 올라서는데 난리 났네. 근데 이 저걸 잘못됐나? 요새 미쳤나 봐. 진짜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왜 빠지진 않는 건지. 아유 살이 쪄서 입을 옷이 없네. 이번 주말에 모임 가는데 입을 끼셔야지. 살이 쪄가 다 작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긴커녕 날이 갈수록 더 찌기만 한다는 수자 씨. 지난해 가을에 입던 옷들도 죄다 작아졌다는데요. 행여나 맞을까 입어보지만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잤지. 못 잔 거. 못 잔 거 못 잔 거.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전에는 66 입다가 77 입도 괜찮은데 77도 작으면 스트레스 받지. 옷이 안 이쁘잖아.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렇게 입으면 폼이 나야 되는데 옷 폼이 막 이렇게 뭐 허리가 이만하니까 폼이 안 나지. 사실 수자 씨가 살을 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 한번 재볼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당뇨병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데 공복 혈당 기준 수치인 100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살 때문에 그래. 살 빼야 당이 내려가지. 진짜 문제다. 큰일 났다. 운동을 하고 약을 먹는데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혈당 수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짜 약 먹고는 관리가 됐는데 요새 살 한 5kg 쪄니까 관리가 안 되네. 당이 오면서 혈압도 올라오고 또 몇 개월 전에는 또 고지혈증도 있다 그리고 살 찌고 나니까 지금 세 가지 다 왔어요. 수자 씨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수자 씨는 호르몬 불균형이 문제였습니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한 복부 비만이 생기면 지방에서 나쁜 호르몬들이 나와서 당뇨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나쁜 이런 순환 관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고 렙틴 호르몬 수치도 높아 저항성이 생긴 상태. 수자 씨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답도 호르몬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운동을 해도 계속 살찌는 이유가 또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지방의 분해 그리고 근육에서 지방산을 사용하는 걸 촉진하고 포도당이 근육으로 유입하는 것을 촉진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디포넥틴이 부족하면 당뇨 등 대사 질환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착한 호르몬으로 불리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분비됩니다.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혈관을 회복하고 확장시켜 혈압을 적절하게 낮추기도 하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을 돕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핵심 기능은 바로 우리 몸속 지방의 대사작용에 관여한다는 것인데요. 이 아디포넥틴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게 돕고 이미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 호르몬 자체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기능이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지방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도 그 살이 유지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